안녕하세요. 괴물 전문 작가 박재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괴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여러 다양한 분들의 괴물에 관한 생각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도 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우리 연인이 지금 들고 나온 이건 뭔가요? 애착 인형이요. 왜 들고 나오셨죠? 무서울까 봐요. 무서울까 봐? 네.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나요? 네. 해마 인형이 뭐 이렇게 나쁜 게 있으면 물리쳐 줄 것 같나요? 네. 그래요? 네. 나쁜 게 오면 해마를 타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나요? 네. 너무 내라고만 대답하는 건 아닌가요? 네. 나 무서운 게 있을 때 좀 나를 지켜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옛날 전설, 600년, 70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옛날 전설에는 여기 보니 쥐, 하얀 쥐가 어떤 마을을 구해주었다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황해도라는 곳에 서흥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서도신사라는 이상한 곳이 있대요. 거기에 서도신이라는 옛날에 위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존경하고 기려서 거기서 맨날 제사 지내고 와 서도신 대단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건물을 하나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옛날에. 네. 이 사람 능력이 있어. 무슨 슈퍼히어로 이런 것처럼 변신 능력이에요. 변신하면 뭘로 변신할까요? 쥐로 변신하는 능력. 흰 쥐로 변신하는 능력.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호랑이로 변신을 했다, 곰으로 변신을 했다 이러면 상식적으로 싸움 잘할 것 같잖아. 저기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주민 여러분 제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뭘로 변신해서 막을까? 그러니까 사람들 막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술렁술렁 흰 쥐로 변신을 했다는 거야. 저게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거야? 처음에 사람이 좀 실망했겠죠? 네. 어떻게 막았을 것 같아요? 쥐로 변신해서? 어떻게 막았을 것 같아요? 치즈로? 치즈로? 치즈로 어떻게 적을 막죠? 그냥 던져서. 치즈로 던져서. 쥐들이 보통 치즈를 많이 갖고 있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 쥐가 치즈를 좋아하긴 해. 네. 전설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또 좀 다릅니다. 서도신이라는 사람이 적이 쳐들어왔을 때 흰 쥐로 변신해서 막았다라는 전설. 어떻게 막았다고 돼 있느냐?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아무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뭐 쥐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적들이 막 방심하면서 오고 있었다고. 중간에 밤이 돼가지고 적들이 이제 다 텐트 치고 자고 있었다고. 자고 있을 때 흰 쥐가 적진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병사들이 제일 많이 쓰던 무기 뭐였겠습니까? 활 있죠, 활. 네. 활의 이 시위 부분 있죠? 화살 거는 이 끈 부분. 뭐 말인지 알죠? 그거를 쥐의 이빨로 다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번 공격해볼까? 라고 해서 무기를 들어봤더니 무기 줄 다 끊어지고 없어. 그래서 못 싸우겠네.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적이 돌아가는 바람에 적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네. 재미없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이런 거 재밌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괴물 이런 거 하면 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도깨비. 도깨비. 네. 도깨비 한국을 대표하는 괴물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도깨비 못지않게 한국을 대표하는 괴물로 정말 많이 퍼져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강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1700년대 갑자기 이상한 말이 사람들 사이에 유행어처럼 막 퍼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강철이 간 데는 가을도 봄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강철이 나타나면 좀 이렇게 소풍 가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된다. 네. 그런 화기애애한 뜻이었을 것 같은 예감인가요? 네. 조금 근데 더 한번 좀 상상력, 추리력 좀 발휘해 보세요. 가을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명절 뭐 있죠? 추석. 추석이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명절을 지내고 사람들 즐겁게 놀기 좋을까요? 많이 먹을 게 있으니까. 네.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가을도 봄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봄이면 농사를 시작하기 전이잖아. 이제 막 씨 뿌리고 이럴 때잖아. 그죠? 맞아요.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를 다 망쳤다. 열심히 한 해 일을 했는데 다시 리셋된 것 같다. 라는 그 뜻으로 하던 말이
가을도 봄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철이라는 괴물이 비바람을 일으키고 아니면 큰 가뭄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농사를 다 망쳐놓는데요. 이 괴물이 나타나면 농사를 다 지어서 추수할 게 많은 가을에도 남는 게 없고 농사 짓기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된다 라는 그런 속담으로 퍼졌다라는 거죠. 뭐 성호사설이라든가 뭐 지복유설이라든가 뭐 열하일기라든가 뭐 별별 책에서 다 나오고 있고 열하일기 같은 책을 보면 연암 박지원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에는 이런 괴물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Do you know 강철? 그러면서 강철 막 물어봐요. 강철이라고 막 발음도 시켜봐요 중국 사람한테. 중국 사람이 발음 못해갖고 막 강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로 그런 장면이 열하일기 이런 데 묘사가 돼 있어요. 어떻게 생긴 괴물이냐, 사람들이 일단 기본 모양은 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용하고 조선 후기의 그런 기록들 살펴보면 강철 같은 경우에 말하고도 비슷하다, 용인데 소하고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말이나 소 같은 긴 다리를 갖고 있는 모습 이런 게 좀 결합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털로 뒤덮인 모습이라고 상상했다는 이야기도 꽤 보이거든요.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 이게 약간 민속놀이 같은 데 스며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새해를 시작할 때 행진을 하면서 아 꽝철이 우리 마을에는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한번 돌아다니는 그런 거를 했다는 민속놀이가 남아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던 이야기고 예를 들면 뭐 동네에 따라서는 뭐 꽝철이 쫓기, 꽝철이 쫓아내기 이런 풍습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의상이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아 그래요? 저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승 이야기 중에서도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승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뭔가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저승사자가 있다. 일전에 유행했던 그 도깨미라는 드라마에서 보면 도깨비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얼굴은 창백하지만 뭔가 좀 잘생긴 맞아요. 날카로운 저승사자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좀 나타날 것 같으세요? 물론 그렇게 잘생겨야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데려가야 되니까. 맞아요. 너무 오락부락하게 생기면 아 무슨 또 안 갈라요. 그럼 저승 왜 가요? 계속 살래요. 이렇게 할 테니까. 맞아요. 어디 사세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저승에 삽니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 괜찮네. 잘생겼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또 어떤 그 외에 어떤 형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 호랑이 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생긴 호랑이 네 잘생긴 호랑이가 꽁충공이 뛰어가가지고 맞아요. 한번 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호랑이 괜찮네. 호랑이 근데 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이 저승사자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저승사자의 이름을 생사귀라고 부릅니다. 생사귀. 귀신인데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런 귀신이다라는 거죠. 생사귀의 모습은 일단 어떤 사람이 낳은 아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형체는 사람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온몸이 아주 까만색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간 동물 같은 특징도 하나 더 붙여져 있는데 묘사에 꼬리가 있었을까요? 꼬리도 괜찮네. 꼬리도 괜찮네. 꼬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네. 방향이 반대예요. 뿔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뿔. 뿔이 다섯 갈래의 뿔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귀하고 좀 흉측한 모습이죠. 그래서 까만 모습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임금님한테까지는 전달돼야 된다. 이런 게 궁궐 안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네. 궁궐에 있는 임금님이나 높으신 분들이 저승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나라에 나쁜 일이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못 들어오도록 막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동물의 피를 이렇게 감싸지 않았을까? 아, 뭐 들어오지 못하게 약간 네. 둘러치듯이. 네. 오, 진짜 가깝게 왔어요. 피가 아니고 뭐 딴 거를 묻어놓으라고 했어요. 세 가지를 묻어놓으라고 했는데 네. 어떤 동물에 뭘 묻어놓으라고 했을까요? 염소에. 염소. 뿔. 오, 염소 뿔 아니고 사슴 뿔을 묻어놓으라고 했어요. 사슴 뿔 중에서 가지가 8개 달린 걸 구해서 묻어놓으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 또 두 가지 비방을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슴 뿔만 묻어놓으면 안 돼. 두 개는 뭐 더 묻어놔야 돼요. 멧돼지의 이빨을 묻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뭘까요? 멧돼지. 어떤 동물의 머리를 묻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개? 검은색. 개? 거의 맞추셨어. 검은색의 여우 머리를 구해서
무당. 다 맞추셨네. 검은색 여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힘들지만 구해가지고 동산 한복 이렇게 묻어놓으면 생사기가 들어오려다가도 못 들어와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실 수 있으실까요? 왠지 좀 무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네. 숫자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큰 숫자로 시작하는 문화재 뭐 있을까요? 숫자 땡땡 대장경 팔만 대장경 그렇죠? 팔만 대장경 이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기로는 네.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인데 네. 몽골군이 침략을 해오는 게 네. 너무 큰 재난으로 나라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네.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라고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려시대 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몇백 년 지나가지고 조선 후기쯤 되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래도 가서 보면 뭔가 엄청 거창한 게 쫙 꽂혀 있으니까 네.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게 엉뚱한 소문이 전설이 생겨가지고 희한한 딴 이야기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이 거인이라는 신라시대 때 어떤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길 가다 보니까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 강아지 왜 이렇게 비슬비슬해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눈이 세 개인 강아지였구나. 근데 이 사람이 이 강아지를 잘 거둬서 잘 돌봐준 거예요. 되게 친해졌대. 그리고 강아지가 엄청 충성스럽게 막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한참 나와서 주인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도 이 없는 살림이지만 강아지 잘 돌봐주고 네,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슬퍼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얼마 후에 세월이 흘러가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렇죠. 저승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관청에서 높은 공무원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엄청 벗은발로 방문하면서 네. 막 뛰어나오는 거야. 얼굴 보니까 눈이 세 개야.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이 뭐라고 나를 부르겠어요? 주인님 이러면서 나를 부르는 거야. 강아지였던 거네요? 그래서 내가 이승에서는 강아지였는데 저승에서는 이 저승의 높은 관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막 하면서 소름일 것 같아요. 소름이지. 야, 다 좋은데 저승에서 나갈 방법 없냐? 이승으로 갈 방법 네. 없냐? 그러니까 이 충성스러운 강아지였던 뭐 눈이 세 개인 사람 네. 삼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 세 개인 사람이라고 해요. 네. 기록에는 제가 마음대로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네. 약간 수법이 하나가 있다고 좀 이따가 염라대왕을 만나실 건데 네. 염라대왕이 그래 이승에 있을 때만 미래에 남는 일은 없고 라고 염라대왕이 물어보면 내가 이승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하고 지금 저승으로 왔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시 보내주신다. 지금 염라대왕이 팔만대장경 완전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승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거다. 되게 그럴 법한데요? 네. 그래서 시킨 대로 염라대왕한테 얘기를 했더니 염라대왕이 넌 이승에 돌아가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저승에서 이승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부활, 환생 박수 쳐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승에 돌아와서도 팔만대장경을 만들려고 노력한 끝에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신비로운 전설. 네, 진짜 신비로운 이야기. 뭐 책한 걸 읽은 것 같아요. 원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그런 게 생겨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요리는 뭐 늘 집에서 하니까요. 늘? 네.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면 네. 대충 좀 다 맛있다는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기름이 사실은 어떤 요리에 마법 같은 좀 그런 거라는 느낌이 있는데 네. 조선 후기에 기름 중에서는 이 기름이 최고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구하면 기름 짜면 진짜 큰 돈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뭔가가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뭐 피마자유 이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그런 거 아니고 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좀. 이무기 기름. 이무기 기름. 근데 그런 방향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하던 기름 짜기 좋은 동물은 뭐였냐면 인어였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인어 이야기하고 실제로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이야기하고 좀 완전히 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에 유행한 전설은 약간 인어라고 인어 이야기라고 하지만 뭔가 약간 좀 해산물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선시대에는 이야기가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중기에 나온 이야기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가 제일 좀 대표적인 건데요. 강원도 동해안 쪽에 김담명이라는 사람이 새로 사또가 돼가지고 이 동네는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 어부 한 사람이 진짜 귀한 걸 잡았다고 하면서 뭘 이렇게 잡았는데 보니까 인어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인어의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문으로 표현된 거를 직역을 하면 손가락과 발바닥에 주름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물갈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주름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전 짐작하고 있어요. 얼굴에 수염이 나 있다고 돼 있어요. 수염. 아. 우리가 인어를 떠올렸을 때 수염난 모습을 잘 떠올리진 않잖아. 네. 누런 수염이 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4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처럼 생겼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검은 무늬가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잡아다가 기름 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니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김담령이 아 이거 풀어주자 너무 불쌍하다 라고 했더니 그 어부가 아깝네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실린 거의 전부입니다. 네. 아까 비슷한 방향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책에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조선시대 인어 목격담이 한 네다섯 개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뭔가를 보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착각해가지고 만들어낸 것 같거든요. 뭘 보고 착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너무 생각해보지 않은 거라서. 저는 이거를 바다표범. 특히나 바다표범 이런 류의 생물이 추운 데 살거든요. 지방질이 두꺼워가지고 기름이 원래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생기지 않았느냐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다양한 세대에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괴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이야기도 많고 다양한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발상 이런 거를 접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었고 괴물에 대한 이야기 얼마든지 더 넓어질 수 있어서 반갑고 좋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괴물은 제 삶의 원동력이다. 왜냐면 저는 괴물 전문 작가로서 책도 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풀고 강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 문화유산 속에 엮여있는 사연들, 재밌는 이야기들, 괴물의 어떤 뒷이야기들 이런 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앞으로 많이 활용해 나가는 것이 어떤 괴물 이야기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